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은 여기에 지금 타란툴라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사회성이 있습니다. 사회성이 있어가지고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다 클 때까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살아요. 그러니까 먹이 사냥할 때도 같이 하고요, 탈피할 때도 서로 피해주고 도망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 타란툴라인데,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팔란을 이번에 5번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픈을 해볼게요. 지금 산란 받고 나서 한 번도 오픈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미가 거미줄을 진짜 많이 쳐놓는데 제가 부시면 새끼들이 싫어하니까 제가 안 열었거든요. 오늘 보여드리는 겸해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우와, 오, 와 여기 새끼들. 자, 이 블루밥은 새끼들 있죠. 짜잔. 와, 여기 탈피껍질 진짜 많다. 우와. 오, 새끼들 많이 컸네요.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컸네요. 자, 우와 짱 많다. 여기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있습니다. 와 진짜 그 사이에 진짜 많이 컸어요. 짜잔, 엄미가 여기도 있는데 친구들이 나중에 크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블루바분 브리더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하는데요, 저도 나중에 이렇게 해서 콜로니, 이걸 콜로니라고 해요, 콜로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요. 그래서 진짜 큰 어항 있죠? 막 1m 넘는 어항에 이 새끼들을 전부 다 넣어가지고 다 성체까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엄마는 여기 아래 숨어있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어미가 있죠? 그리고 어미가 지키기 위해서 여기 아래 새끼들이 어미 근처로 갔죠? 으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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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깜짝 놀랐어. 자, 한번 어미한테 먹이를 한번 줘봤는데, 보통 이게 어미가 이렇게 먹이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블루밥은 애들은 어미가 이유식을 먹여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이렇게 물고 있으면 새끼들이 다닥다닥다닥 붙어서 먹이를 받아 먹곤 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먹이를 먹이는 게 아니라 어미가 독리해서 이유식을 꺼내서 먹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블루바운에 굉장히 신기한 그런 사회성이 있고 어미의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조금 지나면 새끼들이 와서 밥을 먹을 거예요. 기다려 볼게요. 자, 어미가 지금 먹이를 땅에 떨어뜨려 놨는데 새끼들이 붙고 있죠. 자, 먹고 있죠. 진짜죠. 이게 블루바운이 어미가 새끼들을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어느 정도 성장을 할 때까지 양육을 하고 더 성장을 하면은 그때 또 같이 살아요. 네, 여기 먹고 있죠. 나중에 같이 삽니다. 그래서 와, 진짜 보면 볼수록 신기한 타란툴라인데, 자 보세요. 어미가 또 지켜주는 행위입니다. 자,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미가 다시 먹이를 집어들었어요. 짚고 도망갔습니다. 새끼들 이제 어리둥절하죠. 자세히 보시면 또 먹이를 먹으려고 올라탑니다. 그게 보이실 거예요. 자, 해서 이 친구들을 오늘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가 더 커지면 집을 옮기면서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